의왕시 개원예술대학교에는 도로를 따라 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투명하다 보니 날아가던 새들이 부딪혀 죽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투명한 방음벽이 도로를 따라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4m 남짓한 높이의 길이가 400여 미터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새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장 주변에선 목이 꺾여 죽은 새들의 사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음벽이 투명하다 보니 새들이 방음벽이 있는 걸 모르고 날아가다가 부딪혀 즉사하는 겁니다. 담이 투명하다 보니까 새들이 날아가다가 부딪히고 제가 지나가다가 많이 죽어 있는 걸 봤어요.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다 사체를 보고 놀라는 일이 잦아 방음벽에 색을 넣는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있던 새인데 이런 걸 재놔가지고 죽으면 안 좋죠. 보기에도 좀 이런 건 없어져야 돼요. 해당 방음벽은 차도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개원예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치됐습니다. 의왕시는 숲이 우거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자문을 받아 투명한 재질로 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들이 부딪혀 죽는다는 건 알지 못했다며 당장 그림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벽이 디자인돼서 올라간 거야. 약간 모양이 이제 안 예쁘니까. 근데 그래도 뭐 새가 죽거나 미관이 안 좋거나 또 지나다니시면 불편하면 붙여야죠. 근데 붙이는 게 맞죠. 한편 방음벽 길 건너엔 모락산이 있어 이 일대엔 새들의 서식이 많은 편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